지난 13일 부산 금정구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금정농협에서 25억 원, 부산시와 금정구에서 16억 원을 지원해 설립된 이곳은 앞으로 부산 지역 5개 구 4만 2천 명 학생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. 이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총 3개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를 갖추게 된 농협 부산 지역 본부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.